울트라맨 컵입니다. 아우! 렛츠 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패블러스의 빠쿤입니다. 벌써 2024년 저희 패블러스의 클러치가 20번째 클러치를 돌파했습니다. 벌써 100마리가 넘게 태어났고 많은 아이들이 벌써 분양을 갔는데요. 짧게나마 태어난 아이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오랜만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렛츠 고.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모프는 바로 파이드 콤보입니다. 따라란 따라란. 이 친구의 모프는 GHI 마호가니 모하비 엔치 파이드 햇 라벤더 알비노입니다. 아주 아주 멋진 드림스쿨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다크니스한 볼파이톤의 우성 콤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정 색깔의 다크한 파이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키모프가 되겠죠. 또한 여기 있는 조합들은 라벤더 비주얼이 됐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외형을 만들어주는 콤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메인급 드림스쿨 스쿼시 아닐까 싶습니다. 드림시클의 인기는 뭐 날이 갈수록 사실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라벤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프들을 이 콤보가 되었을 때 어떤 외형이 될지 저도 무척이나 설레이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이 친구의 아빠를 또 드림시클에도 붙여두었기 때문에 같은 조합의 드림시클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모프는 레오파드 블랙헤드 루소 고스트 더블헷 울트라맨 컵입니다. 아우! 지금 저희가 오늘이 피딩 날이기 때문에 쥐냄새가 나서 애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제 손을 쥐로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 장난 아니죠? 이렇게 먹성이 좋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원체 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쥐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앞에서 제가 계속 움직이니까 저만 신경을 쓰는데 이럴 때는 뱀을 뒤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잉? 네, 이 친구는 어쨌든 우성 콤보만 해도 아마 월드 퍼스트인 것 같아요. 레오파드 블랙헤드 루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월드 퍼스트가 아닐까 싶고 고스트 비주얼이니까 당연히 더더욱 월드 퍼스트고 더블헤드 울트라맨 클라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월드 퍼스트 개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예쁜 암컷이고요. 그 레오파드 블랙헤드 클라운 자체만 해도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는데 거기에서 울트라멜이나 고스트 비주얼이 됐을 때 또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는 루소 엔치 클라운 햇 고스트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 클러치를 해칭을 하고 사실 요 동배 아이들이 벌써 다 수출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가 이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루소는 클라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벨라인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모프로는 저희가 아는 걸로 이제 스페셜이 또 있겠죠. 그래서 루소 루소가 했을 때는 루스 스틱이 나온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 고스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친구로 다양한 고스트 클라운 콤보도 만드실 수 있고 그냥 이 친구 우성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스팟 노즈 하나만 들어가도 정말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암컷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벌써 저희가 세 클러치에 각 한 마리씩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친구는 정말 특별한 친구입니다. 바로 트리플렛 몬순 그레일입니다. 몬순 그레일, 몬순 라벤더 알비노 클라운을 만들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 한 쌍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트리플렛의 강력한 영향 때문에 외형이 마치 허리케인이나 뭐 다른 우성 모프가 들어간 것 같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저희가 몬순의 마커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머리 하트문이 좀 보이시죠? 오, 이게 몬순 마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또 더블헤드로 라벤더 알비노 클라운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커가 훨씬 더 선명하고 패턴도 훨씬 더 아름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한 쌍은 저희가 홀드백 할 거고 남은 한 쌍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또 수출이 예약이 돼 있어서 다음 달에 일본으로 수출을 떠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또 저희의 볼파이톤을 이렇게 입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GHI 클라운 콤보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당연히 처음 태어난 조합들일 때
조합들일 텐데요. 왼손에 지금 있는 친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배트맨의 GHI가 들어간 친구입니다. 실물로 배트맨을 많이 해칭해 본 분이시라면 100% 아실 거예요. GHI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딥한 컬러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패턴의 다채로움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GHI 모하비 시나몬 스파노즈 크라운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옆구리의 무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동배들이 좀 여러 마리 있었는데 저희가 일본으로 또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두 마리밖에 찍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너무 이쁘죠? 자, 배트맨은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해칭을 많이 했는데 배트맨의 우성 하나씩만 들어가줘도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재미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트맨의 인기가 과연 얼마나 더 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해칭한 콤보들 중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 물론 10클러치 이상의 알들이 태어나기 위해 대기 중이고 바로 저희 2층 브리딩룸에는 약 50마리의 암성체들이 현재 배란이 확인되어서 산란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과연 어떤 콤보들이 나올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페블러스의 빠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